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제가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거를 조직적으로 부정으로 치룰 생각하는 정치 집단이라면 사실상 그들에게는 검기나 성력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세상이 뭐라 하든지 간에 자신들이 하고 싶고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냥 밀어붙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지금 거대 여당에 일정한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야당과 언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를 밀어붙였고 위성정당 제도를 도입했고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면서도 이렇게 상황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4.15 총선의 불법 부정선거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지 않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그 소속 의원들에게 깊은 의문과 회의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당의 주요 대권 후보는 정권이 바뀌면 부정선거의 전모가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주 단언하고 싶습니다. 현재로선 정권교체의 가능성은 없고 어느 야당 후보도 여론조작과 선거조작과 그리고 관권 검품 공세에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현재와 같은 조작 기술의 확산 하에서 다시는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야당 인사들이 드물다는 사실은 정말 경악할 따름입니다.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면 그 다음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헌법 개정을 통한 체제 변혁일 것입니다. 마치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이 나라가 흘러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부정선거의 진상을 밝히고 제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은 야당의 그 어느 곳에서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민심이 이러니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낙관적인 판단을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4.15 총선 이후에 선거 조작 실태를 하루하루가 다르게 파악해온 저로서는 이런 조작 방법은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이길 수 없는 게임입니다. 이런 조작 방법을 원천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지 않는 한 어떤 종류의 선거에서도 앞으로는 야당이 이기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완전히 기울어진 판 위를 기어오르는 것에 비유하면 좋을 것입니다. 판이 완전히 그냥 45도 70도 정도의 기울어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밑에서 열심히 기어서 올라가더라도 중간에서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작이란 강력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드는 기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선거의 소위 무결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쳐온 사람들은 아주 큰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이죠. 한국은 더 이상 정권교체가 불가능한 나라가 되었구나. 조작 기술의 그 소위 탁월함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국 언론은 무슨 약점이 그렇게 많은지, 불법 부정선거에 대한 주류 언론들의 침묵과 무관심은 마치 원죄처럼 그들의 존립 기반을 해칠 것으로 봅니다. 언론의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법으로 지금 여야가 격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킨 것처럼 그냥 폼만 작다가 땅땅땅 하고 다 통과시키면 그만입니다. 가짜 선거로 가짜 국회가 만들어지고 가짜 지방단체단체들이 선출되고 가짜 법들이 양산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느 것도 그들의 그런 폭주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가짜들의 폭주를 제어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런 아주 참담한 상황에서 모든 문제는 근본 원인과 기원을 찾아서 그 기원을 고치는 것입니다. 집권 세력이 언론 통제하기가 거세지만 언론사들의 저항은 과거와 비교하면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악법인가라는 것은 8월 17일 날 언론학회가 주도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터져나온 교수들의 쓴소리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는 언론을 완전히 옥죄해가지고 더 이상 권력과 관련된 취재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법이 지금 논쟁 중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동네 사람들은 반드시 통과시킬 겁니다. 그래서 가짜 국회의원들이 통과시키는 악법을 막으려면 그 가짜 선거에 대한 문제를 거론해야 되는데 가짜 선거에 대한 문제는 일체 입을 다물고 그냥 그 소위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왁왁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완전히 그냥 헛소리들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느 정도 악법인가? 이 엄혹한 세월이 교수들의 비판은 앞으로 더 이상 비판적인 기사를 쓰지 말라는
그런 한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재입니다. 독재. 독재로 가는 겁니다. 심석태 계명대 교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법안에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허위 조작 보도라는 말에는 오보도 포함된다. 오보도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언론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이것은 결국 언론한테 정부가 공급한 보도자료만 뺏기라는 말인데 그러면 보도자료로 발표되는 것은 다 사실이냐?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은 고쳐서 될 것이 아니고 통과되면 위헌 판정을 받고 결국 다시 만들어야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위헌 판정을 내리는 헌법재판소가 다 장악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독재로 가는 것이죠. 다시 심석대 교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우리 법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주장합니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제도 없고 또 그리고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그 자체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은 정은영 서울대학교의 팩트체크 센터장입니다. 법안의 규제 대상이 되고 있는 입법 과정에서 허위 및 조작 정보가 아니라 허위 조작 보도로 슬며시 바꾸면서 정작 국민이 가짜뉴스라고 얘기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유튜브 영상은 포함되지 않고 오로지 언론중재법이 정한 언론만 포함되게 됐다. 이분이 말씀처럼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이제 옥죄고 그 다음 빠른 시간 내에 또 법을 만들겠죠. 법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유튜브 블로그 다 규제를 하겠죠. 자유라는 것이 하나씩 무너지게 되니까 한꺼번에 안 하는 거죠. 또 주장입니다. 특히 측정이 어려운 의도성을 법률에 명시했는데 이것은 결국 특정 보도를 막겠다는 것이고 탐사 보도와 권력에 대한 비판을 막겠다는 것을 뜻한다. 뭐 이제 꼼짝달싹할 수 없는 나라로 가는 겁니다. 가짜 투표, 가짜 선거에서 가짜 국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꼼짝달싹할 수 없는 사회가 하는데 그 원인을 해결하겠다는 야당이 없으니 그 원인을 취재해서 등불을 밝히겠다는 언론이 없으니 나라가 뭐 그냥 완전히 망한 거죠. 김상호 경북대 교수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은 법안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면 계속 오해다. 법안을 잘못 읽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오신 분들이 모두 오해한다면 우리가 환각에 빠져 있나? 과연 집단적으로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느냐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기자가 진실인 것을 믿고 열심히 취재했으나 취재력이 부족했거나 능력의 한계로 오보가 됐을 때도 현재 법원도 면책을 해주는데 이것을 언론중재법이 부인한다면 언론은 더 이상 취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취재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배정근 숙명여대 교수는 이 법안의 고의중과실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더 이상 최순실 실체를 파악할 보도도 법률 위반에 해당해서 제대로 보도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이런 법률 하에서는 언론 활동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언론중재법에 대한 비판적인 교수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딱 하나죠. 독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독재하겠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정치방역으로 집회 시위는 엄격한 그 이상으로 지금 제한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 억압적인 공권력을 우리는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취재하지도 말고 그냥 관청이 공급하는 기자 배포문을 받아 쓰고라는 그런 나라 상황을 보면서 결국 이 같은 억압적인 정권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는가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권 교체 없이 자신들끼리 그 영구적인 권력을 돌려가면서 우리는 독재체제가 아니고 뭐겠냐 이야기죠.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엽고 자신들의 의도대로 언론 악법을 통과시킬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조작선거와 조작선거에 기반을 두고 탄생한 가짜 국회의원들이 있으니까 그걸 믿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불법 부정선거의 문제에 침묵하는 언론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야당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모든 자유가 억압받고 많은 자유를 우리가 잃어버린 이후에야 우리가 왜 그때 가만히 있었지라고 후회하는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